선천기형 보시겠습니다. 선천기형 파트도 최근에 되게 많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천기형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가 최근 문제 스타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선천기형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유전적 요인과 뭐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다인자성 유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가장 많더라. 그래서 보통 선천적 심질환이라든지 구기열이 이 다인자성 유전에 해당하고요. 환경적 요인은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자궁내 감염을 통해서 IGR이 되는 애들, 토치가 뭔지 의미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모체 질환에서, 소아과에서 모체 질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거는 당뇨입니다. 모체 엄마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기한테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선천기형이 되더라. 이거 원인 분명히 되게 많죠. 그래서 소아외과 파트에서는 이제 온팔로시르라든지 가스트로스키시스가 있는데, 뭐 예전에는 시험 문제 잘 나왔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산전진찰로 되게 많이 걸러져지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요즘엔 시험 문제 문도가 되게 낮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선천적 기형 중에서는 신경관 결손이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은 신경 결손 중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신경관 결손이 되기 때문에 뇌가 없거나 뇌류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중증도가 높은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빈도가 안 나오고, 척추관림증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척추관림증에서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잠재 척추관림증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잠재 척추관림증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딤플이랍니다. 딤플. 딤플이어서 이제 소아과에 많이들 오죠. 이제 신생아 애들이 왔는데 이제 허리 쪽에 구멍, 이게 푹 파인 부분이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많이들 오십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딤플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제 이 잠재척추관림증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실제로는 최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 산전진찰에 잘 걸리고, 그래서 의미 있는 이런 딤플은 별로 없고, 의미 있는 딤플이 있어요. 의미 있는 딤플.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허리 부분에 푹 파인 분, 딤플 부분에 털이 있는 경우에, 어떤 종괴가 있는 경우에, 피부 색깔이 변하거나 어떤 구멍이 되게 큰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의미가 있더라. 스피나 비피다 어쿨타, 이게 딤플이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생성이 안 돼서 푹 파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해서 이렇게 탈출된 거, 중증도 높은 경우가 메닝고실이고, 이 낭만 탈출된 게 아니라 신경 조직까지 탈출되는 게 이제 중증도가 높은 마이엘로 메닝고실에 해당하겠죠. 그림으로 눈으로 익혀두시면 되시고요. 딤플이 있는 경우에 어떤 이제 이발루션을 진행을 하느냐, 딤플이 있을 때 내가 MRI를 언제 찍느냐, 언제 이제 소아신경외과에 보냈냐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딤플 부위에 털이 있거나 헤만지오마가 있는 경우에, 딤플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 5mm 이상이 된 경우, 딤플이 위치가 항문으로부터 2.5cm 이상 떨어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딤플이 이렇게 중앙선에 있는 게 아니라 정중앙선 바깥으로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딤플이다. 그래서 MRI를 꼭 찍어야 된다.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여기서 딤플이 여기 푹 파인 부분인데요. 이 푹 파인 부분에 털이 있죠. 털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헤만지오마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딤플이다. MRI를 찍어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갈려져 있죠. 되게 특이한 경우. 눈으로 보기만해도 아니면 문제가 있구나 판단이 되시고, 세 번째 그린 것처럼 털이 있고, 요 항문으로부터 요에 떨어진 거리가 너무 멀죠. 2.5cm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딤플이다. 네 번째 그린 것처럼 이 항문의 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라 사이드로 이렇게 푹 파이는 딤플이 있는 경우에는 얘도 문제가 있는 딤플이다. 두 번째 선천 기형 중에서는 선천 콧눈물과 막힘증이 있고요. 계속 아기가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거기가 이제 코 눈물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 점액성이나 농성 분비이 나오게 되더라. 얘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근데 치료가 되게 간단합니다. 마사지만 해주면 됩니다. 안쪽으로 해서 눈물을 마사지 해주면 뚫리는데, 이제 뚫리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안과 쪽에서는 여기 더듬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쇠꼬챙이로 이제 이렇게 찔러주죠. 찔러서 이제 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아가미 특남처럼 이렇게 고딕체로 되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별표까지 같이 있는 최근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아가미 특남은 이제 우연치 않게 목 쪽에서 어떤 덩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의를 발견해서 어 이게 뭐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봤더니 아가미 특남 예전에 이제 소실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소실퇴화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2 아가미 특남과 새끼리 시험지 가장 잘 나오고요. 첨색 증여 심질환 중에서 두 번째로 잘 나온 게 TGA입니다. TGA 대혈관전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TGA는 TF는 부추 쉐입, TGA는 계란 옆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TGA는 심플일 경우에 VS가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청색증이 주된 증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라지 VSD가 있을 경우에는 심부전이 주된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둘 다 VSD와 PS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안심하다. 하지만 얘도 TGA도 빨리 응급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응급수술을 빨리 해줘야 되는 질환이고 TGA도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TGA는 지금 보시죠. TGA는 똑같이 혈류가 이제 RA로 왔다가 이제 RV로 가죠. RV로 갔다가 혈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죠. 그다음 RV에서 뭐가 오가 가야 돼요. RV에서는 폐동맥 가야 하잖아요. 폐동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TGA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달렸어요. 폐동맥과 대동맥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폐동맥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대동맥이 요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동맥이 LV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요. 여기서 이렇게 에올타가 이렇게 나가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산소파가 낮아서 왜냐하면 산소파 낮은 애들 이렇게 왔는데 낮은 거로 에올타를 보내버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너시스지. 산소포 높은 일 보내야 되는데 반대로 이 풀머널 아터리가 원래는 RV 있어야잖아요. RV 있어야 되는데 풀머널 아터리가 LV 붙어 있다니까요. LV 붙어 있어. LV 붙어서 여기 이렇게 위로 가요. 풀머널 아터리가. 풀머널 아터리가 이렇게 가죠. 렁을 거쳐서 LA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 피가 보시면 다시 일로 내려가서 다시 일로 가고 깨끗한 피는 계속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가고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안 이루어져요? 순환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순환이. 그래서 이 순환을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순환을 담당하는 게 풀머널 아터리와 아우르타라 이어주는 이게 PDA예요. PDA. 그래서 PDA가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순환이 안 되는데 그럼 죽는데 그래서 이 PDA를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누굴 써서? 플라스그란드 E1을 써서 중요하죠. 얘는 그래서 TGA는 무조건 플라스그란드 E1을 써서 PDA를 열어줘야지만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야지 이제 깨끗한 산소포 높은 애를 그나마 산소포 낮은 아로터를 보내주니까 PDA 열어줘야지. 심플 VSD 여기 심플 TGA 보시면은 이렇게 VS가 없거나 작은 경우에 청색증이 주된 증상이다. 만약 여기에 VS가 있으면 작거나 없으면은 당연히 사이언스가 중점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VS가 커 VS가 크면은 압력은 에어터가 좀 높으니까 얘는 반대로 무슨 션트예요? 얘는 아레션트가 일어나요. 아레션트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RV에서 산소 포화도가 낮은 애가 에오타를 겨우 가서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산소 포화도가 낮은 애까지 뺏겨버리네. 그러면은 뭐가 낮아요? 에오타를 가는 혈액이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러면 하트필러가 생기죠. 그래서 라지 VS가 있으면은 청색증보다는 뭐가 심부전이 주 증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으면 PS 갖고 있으면 여기서 PS를 갖고 있으면 우리 항상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레션트를 어떻게 그나마 막아주잖아요. 아레션트를 줄여주니까 그나마 막아주니까 덜 뺏기는 거죠. 에르트 쪽을 힘 뺏기는 거를 이쪽을 막아 PS가 막아주니까 그래서 VH랑 PS가 같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청색증과 심부전이 둘 다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치료 보시죠. 치료과 이어서 한 번에 보시면 PDA로 겨우 버텼잖아요. 계속 이걸로 버틸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봐요. 깨끗한 피로가 이쪽에서 계속 돌잖아요. 계속 도니까 이쪽 피를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일로 옮겨줘야죠. 그래서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주는 거죠. 요 구멍을. 뭘 만들죠? ASTM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야지만 산소파도 높은 애가 렁에 거쳐서 올든 온 LA로 온 산소파 높은 애가 그나마 이쪽으로 해서 에라이션트로 해서 산소파도 높게끔 이동해줘서 산소파 높은 애들 그나마 공급해줘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2023년도 문제고요. 두통으로 왔고 고열과 구토. 요새 이걸 잘 보셔야죠. 아프리카 지역에서 봉사활동.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를 줬을까? 그래서 복강직 보이고요. 그람염색을 했을 때 이렇게 알균 형태로 보이죠? 알균 형태로 보이게 되고, 여기 백혈구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고, 다 있고 도미넌트니까 당연히 세균성 내수막염이고, 단백질 올라가 있고 40 이상, 50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세균성 내수막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원인인지 이제 구하라는 거죠. 세균성 내수막이 뭐냐? 이게 물어본 거고. 대장균 같은 경우는 그람 네가티브 라드 형태고요. 막대기 형태고요. 수막 알균 같은 경우가 이 그람 네가티브의 콕사. 알균 모양이고요. GBS는 그람 파지티브의 콕사 모양이고, 페른사섬 알균, 페른사섬 알균도 알균이니까 당연히 플러스의 콕사이고, 비형 인플루엔자균은 마이너스, 네가티브, 인플루엔자균은 라드 형태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야? 그래본 문제는 알균 형태는 맞는 것 같아. 알균은 맞는 것 같아. 알균을 맞으니까 얘는 이렇게 쑥쑥 빼버리고요. 쑥쑥 빼버리고,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왔다. 이런 힌트를 봤을 때는 뭘볼수 있다? 수막 알균을 구할 수 있다. 알균이면서 그람 네가티브 균으로 염색이 되더라. 구세소화가 2일 동안 열이 나고 구토 너무 많이 했고, 여름이라서 수영장, 여름 수영장 예방접종 다 맞았다고 돼 있고, 목경직 있대요. 목경직 내척색 검사 진행했더니 뇌압 올라가 있죠. 백혈구도 올라가 있는데 보시면 림프구 도미넌트요. 림프구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정상 아니면 바이러스 아니면 결핵이겠죠. 이거를 감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고요? 당. 당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당이. 그래서 애는 뭐 뇌압 올라가고 백혈구 올라가니까 정상은 아니죠. 림프 이것만 봐서는 정상인데 이거는 빼고, 바이러스나 결핵이나 봤더니 포도당은 당연히 정상이니까 이건 결핵은 빼고, 그러면 뭐다? 바이러스성 내수막염을 골라라라는 문제인데, 이거 뭐야? 균균균. 두 개가 바이러스인데요? 어떻게 하죠? 그럴 경우에는 4번에 딱 골라주시면 되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얘는 이름만 바이러스예요. HSV는 뇌수막염 그게 치명적이요. 그래서 이름까지 있어요. HSV 엔셉팔라이티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의식 저하죠, 의식 저하. 저하고 뒤에 한번 나오지만 MRI 찍으면 프론토 템포럴 로브 쪽으로 MRI가 먹고요. 되게 특징적인 MRI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단순히 이런 의식이 뚜렷하고 했는데. 만약에 요 감염이 됐으면 의식이 뚜렷하지 않겠죠. 사세여가 경련으로 왔습니다. 눈주위 연조직염 잘 보셔야 되고요. 눈주위 연조직염. 의식 저하. 되게 센놈 들었네요.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체온 높고, 안저검사했더니 시신경 유두 부종이 있대요. 요거 소견이 뭐죠? 뇌압 상승 소견이에요. 뇌압 상승 소견. 신경학적 검사에서 깊은 DTR 증가되어 있으니까 CNS 디펙트고, CNS에 문제가 있는 거고, 바빈스키 방사도 양성이니까 CNS 문제, 중추신경에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눈주위 연조증님 있잖아요. 연조증님은 가장 흔한 건 우리 족보배였죠. 우리 스타크래스 아우레우스가 연조증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눈 주변은 다른 애예요. 누구? 힙. 힙에 의해서 연조증염 일으킵니다. 눈 주변으로. 그래서 얘는 1세대 세파를 쓰는 거고, 그래서 1세대 세파를 피부니까 세파를 쓰는 거고, 힙은 그람 네가티브 균이니까 얘는 3세대 세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치료 약제가 힙은 되게 강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균들은 다 강하거든요. 힙도 막성 균이고, 이런 균들이 감염이 되면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내에서 뇌압 성성이 되게 뚜렷한 거죠. 그래서 검사 뭐할 거냐 물어봤을 때는 여기서는 뭐 세균성 내수막염 잘 모르니까 내척석 검사하죠. 그래서 3번 고르면 틀려요. 3번 돌리면 틀린다. 내척석 검사하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사망. 그쪽으로 압력이 떨어지면서 뇌탈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뇌탈출. 시신경 부종 이중이 발생했다는 거는 뇌압이 생성됐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구멍을 뚫어져 버리면 그쪽으로 압력이 다 쏠리잖아요. 빠져버리면서 혹시나 손해 탈출이 발생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뇌척수액 검사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이런 걸다 놓쳤기 때문에 보통 많이 사망했죠, 예전에. 그래서 이거 고르면 절대 안 되신다.
그래서 그러면은 뇌압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찍어요? 뇌 CT를 찍은 거죠. 브레인 CT를 찍어서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데 혹시 브레인에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뇌탈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근조도라든지 근조직이라든지 혈청 근육소는 이건 말초죠. 말초. 말초니까 전혀 뭐 관계 없는 거고요.